한국어 단어 조성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방도 23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가장이라는 의미의 최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런 의미의 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장이라는 의미의 최자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면 가장 높다라는 뜻인데요. 이 최고는 가장 높다라는 뜻 이외에도 가장 좋은 또는 가장 큰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최선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 보다, 물론 그런 말로도 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의미로 최선이라는 말을 더잘 쓰고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또는 좋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최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라는 말은 가장 먼저라는 뜻 이외에 그 일이 시작되던 당시, 그 회사가 설립되던 당시, 이런 맨 처음의 상태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그 초심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맨 처음에 어떤 목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됐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초라는 말이 맨 먼저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일이 시작될 때의 상태라는 말로 함께 쓰이고 있다. 최후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라는 뜻인데요. 이 최후라는 말은 최종 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러나 최종과 달리 최후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사람이 죽기 직전 또는 죽어가는 상태를 최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과거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오늘에 가까운, 즉, 가장 늦게 만들어진 뭐 제품이나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최대라는 말은 최대한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은 더 이상 클수 없는 한계점, 즉 맥시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소도 역시 가장 작다라는 말이지만 최소한이라는 말을 최소가 함께 쓸수 있습니다. 즉 미니멈,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미니멈이라는 말을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그 최소한을 최소라는 말로 쓸수 있다. 최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뜻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최고급은 때로 가장 비싼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훈 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인가를 섞다. 그런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섞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섞여져 있는 것, 또 혼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인가를 섞어놓다 또는 섞여 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겠습니다. 혼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섞어놓는 것을 얘기하고요. 혼재하다는 이미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 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돼서 질서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맞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혼동하다 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A를 B라고 착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 채널과 저 채널이 섞여서 말이 막 섞여,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막 섞여 있는 것을 원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확대된 그 의미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또는 정보가 서로 정확한 이 가지치기가 안 돼서 이 말이 이 뜻인지 또는 저 내용이 여기에 맞는 내용인지 이거를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또는 공기에 이물질이 껴서 청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사람 사회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도 혼탁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얘기하고요. 혼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자녀, 즉 혼혈아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대 한국어는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영어를 막 섞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한국어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용되고 있다라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포함된 양이 더 많아서 또는 개수가 더 많아서 거추장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하다는 이제 거리에서 그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나 또는 그 오갈 때 또는 뭐 건물 안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람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거자가 되겠는데요. 크다 라는 의미의 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크다. 여기서 크다는 외형이 클 때도 크다라고 하지만 또는 그 내용이 방대할 때도 크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규모나
또는 외형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구는 신장이 크거나 또는 좀 크면서 몸집이 큰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인은 통상적인 사람보다 신체 크기가 훨씬 큰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거구와 거인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거인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구라는 말이 아니고 원 오리지널 거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오리지널 거인이라 함은 우리가 통상 구척장신 이상을 거인이라고 보죠. 구척장신까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척장신이라고 보면 3구 27, 2미터 70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하면 3미터나 3미터 이상 정도 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리지널 거인인 거죠. 그 다음에 거인은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과 거구는 거인을 표시할 수 없지만 거인은 거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통할 수도 있지만 거인 자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거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키나 규모가 큰 나무를 얘기하고요. 여러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가 그렇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목은 역시 거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거액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또는 그 대상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거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규모나 진행되는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뜻을 거부는 큰 부자를, 거물은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그 사회가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야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장이라고 하면 예술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큰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